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로마서 12장에서 14장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 제물이나 쓰면 안 되고 정한 제물과 흠없는 제물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의 필수 조건인 제사 제물을 어떤 준비로 얼마나 중요하게 드렸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1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38일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로마이며 등장인물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맡겨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직무에 각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한 구제,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긍휼 등 각자의 직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주 안에서 형제이므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셋째, 부지런함으로 온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합니다. 넷째,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로 돕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즐거움도 슬픔도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함께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에 함께 진심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당시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불을 꺼뜨리면 이웃에 가서 불씨를 받아왔던 것에 비유하여 바울은 원수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어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선을 베푼 그 행동으로 마음의 울림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와 관련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 나라를 위해 세금을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처럼 바울이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관련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잘 바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하나님의 도구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을 위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에 속한 자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봤되 그들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음식 문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할 권한이 없음을 예로 들어 교훈합니다. 또한 안식일, 절기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안식일 또는 절기에 대한 문제는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감사가 중요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개인의 신앙만으로 서는 것이기에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화평하며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며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그 이유는 형제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한 핵심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